안녕하세요. MATLAB 기초 강좌를 맡게 된 강사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 MATLAB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MATLAB 기초 강좌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MATLAB이라는 프로그램은 무엇일지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 MATLAB에서 변수를 입력해 보기. 세 번째, 행렬을 입력해 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학에서 다루는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배우려는 프로그램인 MATLAB이라는 게 무슨 프로그램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MATLAB이라는 프로그램은 Matrix Laboratory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MATLAB이 Matrix Laboratory의 약자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다루는 행렬을 다루는데 매우 용이한 프로그램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MATLAB은 수학에서 다루는 그래프를 그리는데도 매우 용이하고 프로그래밍에서 흔히 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기도 매우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간단한 연산서부터 미분 방정식 풀이 등의 매우 복잡한 연산까지도 할수 있는 매우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TLAB은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프로그래밍도 해볼 수 있고, 기존의 C 언어 또는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실전에 뛰어들어야 될 텐데요. 먼저 변수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수식에 보면 X는 Y-10이라고 적혀 있죠? 이때 x의 값은 어떤 값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x는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수학에서 말하는 변수랑 같은데요. 값이 어떤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변수라고 지칭합니다. 네, 이제 이걸 MATLAB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MATLAB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MATLAB을 처음 켜시면 여기 Command Window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당분간 이 Command Window 내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ATLAB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커서가 계속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직접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계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5라고 치면 당연히 6이라는 결과가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n스는 6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n스는 예상하셨다시피 answer, 즉 답을 뜻하는 네, 말입니다. 네, 그래서 1 더하기 5의 결과가 6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첫 번째 연산의 결과를 이용해서 또한번 연산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스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n스 더하기 3 하면 답은 9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n스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일까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변수를 다뤘으니까 아마도 변수이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n스라는 이 값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n스라고만 치면 이 n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이제는 직접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변수 이름인 x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냥 먼저 x라고 한번 쳐보시면 여기 undefined functional variable x라고 뜨는데요. 즉, 아직 MATLAB이 X라는 변수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X라는 변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X의 값에 임의로 2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결과가 X는 20이 저장되었다는 결과가 뜨는데요. 이번에는 Y라는 값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아마 3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X는 20, Y는 3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하기 y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n의 값이 50으로 바뀐 걸볼수 있는데요. 즉, 여기서 아실 수 있듯이 n라는 n은 어떤 계산의 결과 값을 다른 변수에 넣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 값을 저장하는 변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n의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계산 결과에 x를 한번더 더하면 n의 값이 70으로 갱신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z라는 변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z는 x 더하기 y라고 하면 z는 50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하면 이번에는 어떤 변수의 값이 갱신이 되는 걸까요? 네,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요. 당연히 n라는 변수, 즉 계산에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의 값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서 착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u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u라는 값이 갱신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계산의 결과 값을 다른 변수에 집어넣겠다 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n's에 저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변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MATLAB에 꽂힌 행렬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되게 고등학교 시간에 많이 다뤘을 법한 행렬이 하나 있는데요. 이 행렬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대괄호로 적어놨는데 바로 이 식이 MATLAB에서 행렬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뜻이죠. 이 대괄호를 보시면 1하고 한칸 띄어져 있고 2, 그리고 세미콜론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칸 먼저 입력하는 방식은 행부터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숫자는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행에는 1, 그리고 2가 들어가고 세미콜론을 통해서 다음 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3 그리고 4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B도 해보면 자 2라고 2가 있는데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이건 1행만 갖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도 이렇게 생긴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 행렬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3 적고 세미클론 4.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2행 1렬 행렬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직접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보셨던 그 행렬들을 직접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행렬은 자, 1, 2. 먼저 첫 행을 입력했고요. 세미클론을 통해서 두 번째 행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4. 자,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잘 정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B 행렬도 마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행렬은 1행 2열을 갖는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 하고 한칸 띄고 2. 이렇게 하시면, 네, 원하는 이런 모양의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C 행렬은 3 하고 세미콜론 4라고 하면 당연히 결과는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2행 1열 행렬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결과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했던 변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네, 행렬을 입력할 때도 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1, B라는 변수의 값을 2, C라는 변수의 값을 3, D라는 변수의 값을 4, 라고 하고 각각 A, B, C, D를 성분으로 갖는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라는 행렬을 A, B, 자, 2행에는 C, D 이렇게 하면 D라는 행렬이 이렇게 각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 만들어지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내친 김에 한번 단위 행렬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 by 2 단위 행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는 1, 0 하고 세미콜론 해주시고요. 0, 1.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흔히 다루는 단위 행렬 2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MATLAB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감자라는 개념인데요. 어떤 행렬을 만들고 싶으신데 그 행렬의 값이 1부터 1000까지 모든 숫자들이 들어있는 행렬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1부터 1000까지 직접 1, 2, 3, 4 이렇게 쳐서 입력을 하시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증감자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일단 이 식을 바로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숫자는 초기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는 초기 값에서부터 몇씩 더해져 나가는지, 즉 1에서 2를 더하니까 3, 그리고 또 2를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2씩 더해져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값은 끝 값이라는 뜻입니다. 즉 1부터 2씩 계속 더해져 나가다가 이 마지막 값, 즉 10을 넘지 않는 한까지 더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할 경우 X에는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게 되냐면요. 1, 3, 5, 7, 9가 들어갑니다. 자, 이 증감자 두 번째 식을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숫자가 빠져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냥 기본적인 설정에 따라서 1이 더해지는 걸로 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콜론 10이라고 하시면 X는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네, 이건 당연히 다 아시는데, Y는 EX라는 함수를 어떻게 MATLAB에서 정의를 하게 되냐면요. 정말 간단한데요. 이때 X랑 Y는 뭐, 이렇게 일행 몇 열을 갖는 이런 행렬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개의 행렬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y 행렬은 2 곱하기 x 행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 함수라는 거는 순서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쌍에 대응되는 값, 즉, x라는 애에 대해서 대응되는 y의 값을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직접 그래프를 그리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기 전에 제가 여기 앞서 말한 증감자의 개념과 함수의 개념을 한번 MATLAB에서 직접 타이핑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ATLAB에서 이제 직접 증감자와 함수 개념을 직접 타이핑해 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감사를 한번 써볼 텐데요. 단순히 1부터 100의 값을 갖는 이 x 행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배웠다시피 초기 값은 1. 그리고 계속 1에서부터 몇씩 더해서 나갈 거냐면 1씩 더해서 나가서 100까지 가도록 한다. 자, 이렇게 치면 x의 값이 1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100까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똑같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만약에 증감자를 생략을 할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1씩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를 결과가 완전히 똑같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부터 100까지였기 때문에 좀 다행인데 만약에 1부터 1000까지였으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1부터 1000까지를 입력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 매 연산마다 이렇게 결과가 튀어나온다면 대단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번에 만까지 해볼게요. 여기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줄 경우에는 결과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네, 꼭 주의하시고요. 결과를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 없이 하시면 되는데, 결과를 보고 싶지 않으실 경우에는 꼭 세미콜론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X의 값을 다시 1부터 이번엔 0.1씩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0.1씩 증가하도록 하고, 100까지 한 다음에 꼭 세미콜론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의 값은,
y는 ex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e 곱하기 x.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결과가 출력되진 않지만, 왜냐면 세미콜론 때문에, 그래도 y가 그러니까 x의 값의 두 배를 곱한 걸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볼게요. x를 1부터 10까지로 바꿔주고, y를 2 곱하기 x라고 하면, 자, 여기 이렇게 1에 대응되는 값으로 y가 2, 2에 대응되는 값으로 4, 이렇게 갱신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제 직접 이렇게 만들어낸 행렬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MATLAB에서 친절하게도 plot이라는 명령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자, y는 ex라고 아까 저희가 행렬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plot x, y라고 입력하시면 네, 감쪽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는 x, 즉 정의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있는 y는 네,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MATLAB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plot 명령어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이 x와 y의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MATLAB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주어진 점들을 많이 찍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네, 순서상의 개수가 맞지 않으면 네, 이게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요. 저희가 x의 값은 10개가 있는데, y의 값으로 11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이걸 대응을 시켜야 맞는 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꼭이 크기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x의 값을 1부터 0.1씩 증가하면서, 0.01씩 증가하면서 100까지, 그리고 y는 2 곱하기 x. 자, 이제 아까 배웠듯이 plot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plot x, y라고 해주시면 y는 ex 함수가 그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행렬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을 1, 2, 3, 4, 5라고 하고요. y는 여기에 대응되도록 2, 4, 6, 8, 10 하고 하나 더 적어볼게요. 자, 이제 plot 명령어를 통해서 x, y를 그려보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error. Vectors must be the same length 라고 뜨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행렬의 길이가 서로 다르죠. 여기선 5개가 있는데 y의 경우는 6개가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은 길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즉 여기 1,2를 그리고 2,4, 3,6, 4,8, 5,10을 그렸는데 다음에 어떤 x 값을 갖는 게 y의 값이 12를 갖는지 이 MATLAB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MATLAB과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느 정도 MATLAB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내용을 연관성 없이 하나하나 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행렬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